네, 안녕하세요. 프렌치입니다. 지금 시국이 수순한데 또 저는 라이딩을 하러 나왔습니다.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사람 많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글바글한 데 가는 게 아니고 늘 가던 데로 가는데 오늘 저와 함께 꽃도 보고 간단하게 댐도 보고 하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지금 물금입니다. 여기는 물금인데 제 영상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물금 신도시에서 이제 원동으로 해서 원동에 지금 매화 축제 한다고 하는 아마 시기가 그럴 겁니다. 매년 제가 가 보는데 길이 좀 험합니다. 고바위가 씨서 자빠른 각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운동 쪽으로. 제가 이 바이크 타면서 가장 많이 타고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 나서면 한 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지금 좌측으로 가도 되고 직진해도 됩니다. 저는 좌측으로는 안 가고 직진하는데 이쁘죠 길. 제 영상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MT-03을 타고 미라주로 달렸던 길을 가보고 있죠. 이길 일대가 다 양산 첫 만날 라이드네요. 제가 오늘 라이딩하면서 초라고 뭐 이쪽 길은 제 영상에서 하도 자주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습관처럼 달리다 보면 아주 익숙한 기분과 감정이 드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도 오면서 쭉 봤는데 사실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도로에도 차도 없고 뭐 마트에도 차도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도 우리 자전거 라이더들 열심히 달리고 계시네요. 이 원동 쪽으로 달리다 보면 가장 바이크 라이더들도 만나지만 그냥 바이크, 모터바이크가 아니고 그냥 바이크 타시는 분도 많이 오는 길이죠. 매화꽃 축제를 한다고, 이게 2월 말쯤 되면 매화꽃 축제를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매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 CAITC 19 사태로 졌다물 것 같습니다. 되게 풍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오늘 어째 바이크 라이더보다 자전거 라이더들이 더 많네요. 자전거도 바이크네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축제 시작 기간인데, 평소에는 여기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차량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반 주말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보면 텐트 치놨죠, 저기.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문제는 손님이 안 오네요. 좌측으로 지금 강이 쫙 펼쳐지는데 저 원동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셔서 저길 따라 쭉 걸으면 아주 좋은 풍경과 경치가 나오는 곳입니다.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거 되게 운치 있죠, 그죠?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만큼 바이크 타고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바이크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원동은 대충 다 지났고, 다시 원동을 지나서 밀양댐 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카메라 좀 바꾸겠습니다. 네. 다시 카메라를 바꿔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착한, 제가 카메라를 오늘 두개 들고 왔는데, 앞에
앞에 달았던 카메라는 우리의 진나라에서 만든 제품이고 지금은 지금 단 카메라는 고프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이 더 와이드해지고 좋죠. 배터리 때문에 제가 두 개씩 들고 다닙니다. 아, 정말 길 좋다, 그죠? 도심을 벗어나서 도심을 벗어나서 이렇게 따라 달리다 보면, 또 만나네, 두 번째 라이더. 달리다 보면,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달린 이 길도, 저기 산도 보이죠? 영남 알프스 쪽 풍경들인데, 계속 달리면 이제 베네꼬를 지나서, 저쪽으로 알프스 영남 알프스 쪽을 지나서 가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미랑댐 쪽으로 빠지고 코스가 전체적으로 미랑댐을 하고 가지산을 한 바퀴 쭉 돌면 한 반나절 이상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좋은 길이 나옵니다. 와인딩도 비교적 즐길 수 있고 또 초라합니다. 앞에서 차량 이제 이렇게 헐떡거리면 제가 달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비교적 제 예상보다 많은 라이더들이 를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2020년에 처음 옵니다. 이게 날씨가 조금 추우면 이 지금 보시는 헤어핀 코스인데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누버푸는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미라주 타고 다닐 때 한번 스립할 뻔한 적이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달려야 되는 길이죠. MT-03은 이렇게 미라주보다는 훨씬 컨트롤하게 양호한 것 같습니다. 가볍고 눕기도 편하고 크루즈 바이크들 아무래도 조금 누우면 바닥이 그윽하고 끓기는 소리가 납니다. 각 때문에 그런데 이건 비교적 많이 누울 수 있고 그렇다고 과속하면 되겠죠. 지금 저는 베택고개를 지나서 이제 미랑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라이더님들 대단하신 것 같네요. 저는 이 사람이 만든 탈것 중에 가장 청정한 탈것이 자전거가 아닌가 싶네요. 자전거 타면서 나오는 오염물이라고는 우리가 호흡하면서 뽑는 이산화탄소하고 빵구 끼는 거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크는 매연을 뿜어내서 달리죠. 근데 자동차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가 베타산거리인데 베네골 산거리인데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고 집결하고 쉬는 곳이죠. 여름 되면 여기도 막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하죠.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미랑댐 처음 왔다가 와 풍경이 너무 멋졌어 만든 영상이 와 그때 2018년도에 만든 영상이 그 길을 전체로 다 담았는데 저도 지금도 가끔 봅니다. 그 참 미랑댐 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길인데 이게 지금은 미랑면 단장 행정구역상 단장면으로 들어갔는데 미랑이죠. 미랑시 단장면 고래로라는 길입니다. 이게 쫙 위에 저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벌써 고개 왔네요. 여기를 지나면 이제 바로 미랑댐 코스를 볼 수 있습니다. 수 있고 제 지금 오른쪽으로 밑에 강이 있습니다. 큰 하천이 있고 그 하천을 따라서 길이 올라가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주말에는 여지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인데 오늘은 비교적 조용하네요. 마치 평일 같습니다. 역시 또 앞에 차량들이 좀 헐떡거리고 있어서 제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추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라이딩 하시다 보면 출력이 좀 좋은 바이크들은 그냥 출력을 내서 추월하는데 조금 안전하게 타는 것이 비교적 장시간 탈 수 있는 좋은 방법. 여기 미랑댐 망향동산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제가 오뎅 한 그릇 하고 다시 미랑댐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배가 출출하게 고프네요.
조금만 내려가면 밀양댐 나옵니다. 밀양댐 오는데 좀 전에 그 차량 보셨죠? 저런 자동차 동호회 사람들이 간혹 여기서 와인딩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출력을 많이 내서 컨트롤하고 달리기 때문에 간혹 중앙선을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그래도 차량보다는 바이크들이 훨씬 많이 오는 곳이죠.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거기도 오늘 물어보니까 또 인사하시네. 오늘 손님이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마수했다는데 참 그렇네요. 진짜 편의같이 조용하네요. 무섭긴 무섭네요, 전염병이. 국가 지침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합니다. 사회의 물의에 살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풍경을 즐기면서. 정말 조용하게 좋네요. 와인딩 할때 간혹 저도 좀 아주 장거리 달리다 보면 전방 주시 타이밍을 놓쳐서 약간 길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길은 항상 전방 주시 풀로 하셔서 시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느새 바이크가 코너에서 직진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죠. 바이크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해야 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타면 피로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면 더 피로하죠. 이렇게 이 정도 이런 길은 뭐 마음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좋은 길이죠. 네, 여기서 저는 항상 음료수 한잔하고 쉬었다가 돌아갑니다. 오늘도 무사히 밀양댐에 도착했네요. 네, 저는 이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늘 알라하시고, 안전장비 꼭 장만하시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